인문대학까지 온 사람으로서 급한 식으로 얘기하면 좀 화가 나고 살짝 과주한다. 진짜 굳이 싶어. 생각이 없다고? 네가 진짜 없을까? 생각을 해라. 당신은 내신을 했을 확률이 높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샷 수아. 또 새로. 우리 다시 한번 모였죠? 정식파이터 4명이 말아드리는 정식 콘텐츠, 바로 정식각인데요. 이번 주 주제는 바로 항상 뜨거운 감자 선택 과목입니다. 수학의 선택 과목도 있을 거고 가장 크게는 4점 과탐에 따라 나뉘죠? 그렇죠. 이제는 문이과 구분이 무의미해졌긴 하지만 암묵적으로 구분이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주제들에 대해 한번 야무지게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문과 가지 마라, 이과 가라, 문과는 답이 없다. 이 얘기를 듣고 내가 한번 듣고 정말 상처를 받은 적이 있거든? 나는 이거에 대해 할 말이 있어. 어떤 할 말이 있어? 사람들이 막 답이 없다고 막 하잖아. 근데 그 말을 좀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이제 인생을 갈 때 사람들이 자꾸 카카오맵처럼 인생을 살려고 그래. 입시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검색하면 세 가지 길이 나온단 말이야. 가장 빠른 길이랑 가장 편한 길이랑 그 다음에 최소 비용, 가장 효율적인 길. 그치. 인생은 그렇게 세 개 중 하나로 가야지만 핵이득인 게 아니잖아.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문과든 이과든 사실 선택하는 게 맞는 거고,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좀 돌아가거나 어려운 길이어도 가는 게 맞는 거고,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문과를 왔고 내 주변에도 문과든 이과든 자신이 너무 원하는 게 있어서 이 미래의 연봉이든 이런 거 뭐 다 신경 안 쓰고 그냥 선택한 애들이 정말 많거든? 좀 감성적으로 본인의 심장이 뛰는 곳으로 가라. 진짜 맞지. 하지만 진짜. 잘 모르겠으면 이과로 가라. 아, 나는 인문학을 진짜 너무 사랑해서 인문대학까지 온 사람으로서 급한 식으로 얘기하면 좀 화가 나고 여기에 가슴이 너무 뛰니까 지금도 너무 행복해요. 인문 쪽으로 오는 거는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거라면 요구로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 뭐 이과 쪽으로 가야 돈을 잘 벌고 취직이 잘 되고 이러니까 이과로 가라는 얘기로 파생이 된 거 아닌가 싶어. 근데 그 뭐 답이 없다. 결국에 그 답의 기준은 돈이고 진로고 뭔가 이제 그런 쪽으로 기준을 그쪽이 세운 거잖아. 그런 거에 나는 막 휘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 진짜 가슴이 뛰는 걸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뭐 세상은 이과가 바꾼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세상을 지배하는 건 또 문과거든. 그렇죠. 그렇죠. 문과가 세 명이야. 말 잘해라. 세력을 다 가지고 있어. 문과가 한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 둘 다 못하면 문과로 가는 게 맞고 둘 다 잘하면 이과로 가는 게. 둘 다 못하면 약간 그때부터 좀 생각을 많이 해요. 생각을 많이. 뭐 하나라도 잘하는 게 있지 않을까 좀 찾아보시길 바래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대로 가는 게 진짜 너무 맞는 것 같아요. 문과를 비하하는 말들이 나온 배경이 흔히들 수학 못하면 그냥 문과를 가잖아. 그 친구들이 아무 생각 없이 문과를 가서 그런 이미지가 그렇게 된 게 오피처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요즘 많은 말인 것 같아. 생각 있는 사람들도 문과를 많이 가고 내가 진짜 가고 싶어 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보다 약간 아 내가 과탐 못하니까 수학 못하니까 문과로 가는 애들이 많아서 약간 그런 이미지가 되어버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누군가의 도피처는 누군가의 집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잖아. 우린 또 이제 문과가 집인 사람으로서 뭐 그렇게 욕할 것까지는 아니지 않나. 문과도 생각보다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 나는 경제학과 상당히 완전 짱. 난 문과가 답이 없나요? 라고 물어보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건 뭔가요? 라는 질문이 좀 많이 선행돼야 되지 않나. 평균이나 하한에 되게 집착을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 인터넷에. 뭐 평균 연봉이 얼마다, 하한 이 정도는 한다. 근데 사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무조건 평균할 생각하고 살면 안 되고 거기서 꼴등할 생각하고 어딜 가질 않잖아.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없으면 한번 찾아보고, 난 그런 게 진짜 하나도 없다. 사실 중고등학생이면 없을 수 있거든? 그러면 대충 계열 정도만 써봤으면 좋겠어. 왜냐면 이과는 과 특성상 과마다 내용이 많이 다르다고 들었거든? 그러니까 그게 안 맞으면 적응에 훨씬 더 고생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 근데 문과는 그게 엄청 특색이 많진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인류학을 원했던 경영학을 원했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내가 뭐 이과에서 컴공이랑 화생공은 차이가 커.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본인의 특성에 맞게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 둘 다 잘하면 난 이과를 추천을 해. 진짜 비슷하면 약간 그냥 이과 가는 게 낫지 않나? 뭐 하고 싶은지도 모르고 사회과학 점수는 비슷하고 그러면 이제 이과 가는 게 약간 무난무난한 선택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 생각 없이 그러고 있으면은 남들이 뭐 이과 갈 때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 우리 뭐 둘 다 잘하네 이과 가. 근데 나는 생각이 있어. 그럼 그 생각대로 가라 이런 거지. 근데 뭐 별 생각 없으면은 남들이 가라는 대로 가라. 가놓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냐. 언젠가 생각이 생길 테니까. 그리고 사실 대학교 와서도 전과나 복수전공처럼 길이 많으니까 일단은 1차 선택을 그때 본인 마음 가는 대로 선택해보고 안 된다 싶으면 길은 항상 많다. 이런 의견이 종종 있는데 과학을 못하는데 과탐을 선택하는 게 맞냐? 맞아? 맞겠어? 됐냐?
너무 소심하네. 소심한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선택할 때 고민이 항상 내가 그냥 안 한 건지 진짜로 내 몸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건지 구분을 해봤으면 좋겠어. 진짜 그냥 하기 어려워서 하기 싫어하는 거면 뭐 해봐도 되겠지만 거부 반응이라면 어차피 그렇게 해서 이과 쪽으로 가도 대학 가서도 적응을 못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로 주변에 그래서 전과 고민하는 친구들 정말 많이 봤어가지고 나는 약간 더 큰 그림을 보셔라. 왜냐면 나는 과탐을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팔랑기라고 생각을 하거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야지. 줄 데 없다? 살짝. 사탐을 선택하고 싶었는데 주변에서 아 사탐하면 안 된다, 과탐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이런 질문을 물어보는 게 아닐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몸에서 정말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이런 질문을 하겠지. 아니 지금 벌써 고3인데 언제 이걸 또 진득하니 공부해서 그거를 확인하고 앉아있냐, 시간이 너무 없다 그런 질문 할 수 있지만 우리 지금 3년 동안 내신 준비해보지 않았을까? 그치. 적지 않은 확률로 당신은 내신을 했을 확률이 높다. 어디다 썼어? 그걸로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도 맞아. 공부 경험이 있을 테니까. 나도 이제 한국사 4등급 받고 아 역사는 아니다. 윤리도 조금 유튜브나 이런 거 보잖아. 윤리는 아니다. 그러면 누나는 거부 반응이 일어났었던 거야? 그게 다른 과목은 재밌었는데 화학이 너무 어려웠어. 내가 화학 학교의 화학 선생님이 나 너무 멋있어서 정말 열심히 했거든?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거야. 그때 그 벽을 느끼는 기분? 해도 해도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좀 문과로 갔던 거 같고 사람마다 근데 맞는 과목과 아닌 과목이 있는데 나한테 또 영향을 줬던 게 내가 꿈꾸는 진로들이 다 문과 쪽이었어. 얘기했듯이 과탐이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화학이랑 비슷하게 윤리도 난 어려웠거든? 만약에 내가 수학을 괜찮게 했어도 사실 이과를 가는 데는 그냥 단순히 그냥 수학 잘하니까 간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과 쪽에 비전이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지금은 교차 지원이 되니까 의견들이 조금 갈릴 수 있는데 나 때는 교차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고민 없이 문과로 갔던 거야. 내가 수학을 못하는데 미적 선택하는 게 맞냐 이런 의견이 있거든. 그러니까 짝사랑을 하는 경우랑 아니면 사랑도 뭐도 아닌데 그냥 내가 수학을 좀 못하는 것 같은데 홍대를 가고 싶어. 그러면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해? 난 선택해라가 맞다고 봐. 어떻게든 뚫어야 공대에서도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그치, 다음 공학수학이 빠따 들고 기다린다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미적분을 들고 1년 동안 그래 이거라도 마스터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래도 어떻게든 뭔가 좀 브레이크 를 해보려는 그런 시도이지 않을까? 만약에 나중에 공학수학이나 이런 데 가면은 3개월이야? 왜 대학교 오면 15주잖아. 15주 안에 그 비슷한 분량? 혹은 뭐 대학교가 더 많을 수도 있어. 그치. 더 짧은 시간 안에 한다? 그러려면 일단은 미적분을 1년에라도 일단 끝내보고 생각해야 돼. 진짜 미적이 너무 많이 쓰이잖아 공대에서는. 근데 미적을 안 하고 가면은 로드가 2배 이상 돼버리고 그러니까 공대를 가고 싶으면은 못하더라도 미적은 해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긴 해. 아득바득 해라. 맨땅에 헤딩 플러스 헤드스핀까지 해라.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가 아직 꿈이 잘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미적이 표점이 좋고 똑같이 틀려도 미적이 점수가 더 높고 더 잘 갈 수 있고 그렇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네. 와 어렵다. 똑같이 틀린다는 거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서 아 그치. 확통을 내가 무조건 100점을 만들어야 된대. 뭐 수능 100점을 안 맞으면 넌 죽어 이러면 죽어라 해서 만들 수 있거든? 근데 그게 미적이래. 그러면 지금부터 유언장을 써두는 것도 나쁘지 않아. 사실 미적은 내가 아직 넘어본 적이 없어서 나한테 넘을 수 없는 산처럼 느껴지긴 하다. 확통이나 기하에 깔짝 해봤던 입장으로서 그 두 과목이 오히려 더 재능의 영역에 가깝지 않나. 기하는 진짜 공간 지각 능력이 너무 중요하고 확통도 꼼꼼하게 세는 하나하나 세는 거다. 그 꼼꼼하게 하나하나 세는 걸 너무 못해가지고 예외를 또 케이스를 나눠서 해야 돼. 맞아 맞아. 근데 미적은 뭔가 오르지 못할 산처럼 보이지만 그 경사가 완만하게 뭐 100km를 가야 된다 약간 그런 느낌이라 오히려 진짜 노력한다면 미적이 나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러면 만약에 내가 수학을 못해도 노력으로 진짜 엄청난 노력으로 격파를 할 수는 있다. 특히 약간 고등학교 수학 내용 안에서는 대학 이상 가면은 또 모르겠지만 사실 선택할 사람들은 고1, 거의 이쯤이잖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노력해볼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있고 만약에 진짜로 뭐 문과를 갈지 이과를 갈지 모르겠다 그러면 미적 선택해도 된다고 생각해. 대신에 이제 선택의 대가는 좀 치러야겠지. 맞지. 그 노력이라는. 중학교 때 해봤잖아. ABCD를 롤러코스터에 앉힙니다. 근데 할머니 옆에는 할아버지가 앉아요. 그런 경험들 바탕으로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거를 선택해 보는 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국제 지원을 생각하고 과탐을 선택하는 게 맞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예를 들면 어떤 거야? 그러니까 나는 문과로 갈 거야. 서울대 경제 가고 싶어. 근데 우리 존경하는 선배 경도연을 보니까 이과인데 서울대 경제를 갔네? 어?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하는 거지. 살아있는 표본이 없네. 아 그러네. 근데 내가 뭐 경제를 노리고서 과탐을 보는 건 아니니까 나는 이거는 살짝 비추하려고 말을 하고 싶어. 수능을 딱 봐놓고 아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굳이 이대를 안 가도 내가 하고 싶은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 같네 하니까 아 나는 이대 안 가버리지 이러면서 안 간 거란 말이야. 애초에 문과를 생각하고 있었던 경우는 조금 말이 달라. 그럼 나는 그냥 사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교차 지원을 노린다, 통합 지원을 노린다 라는 그 전략에 숨겨져 있는 이면은 표점에서 야미한 걸 챙기겠다 이거잖아. 맛있는 걸 챙기겠다. 그럴 거면은 사탐에서도 표점 높은 게 있지 않나. 난 뭐 사탐 뭘 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난 문과 갈 거야. 그러면은 수능 중에서 만표가 높은 거, 만점 표준 점수가 높은 거를 그거를 고르는 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이지 않나? 굳이 과탐 가야 되나? 나는 솔직히 표준 점수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진짜 내가 잘하는 과목 하는 게 진짜 맞다고 생각하거든. 원점수 기준으로 사사사사를 맞았을 때 표점이 당연히 더 높은 게 있겠지. 근데 똑같이 사사사사를 맞을 수 있냐 할 때 이제 자신 없게 말할 과목이 많으니까 이 과목을 더 잘 볼 것 같으면은 표점이 좀 더 낮은 과목이더라도 그걸 선택해서 원점수를 높이는 게 오히려 좀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굳이 교차 지원하려고 과탐을 선택하기보다는 과탐을 잘했으면 과탐을 하는 게 맞고 사탐을 잘했으면은 사탐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모든 표준 점수를 생각해서 내가 과탐을 선택한다 라는 거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원점수가 만점일지를 먼저를 생각을 해야지. 왜냐면 표준 점수는 맨날 바뀌는 거고 맞아. 막상 봤는데 사탐의 표준 점수가 내 수능 땐 더 높았을 수도 있어. 맞아 진짜.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표준 점수를 고려해가지고 나는 아예 그냥 과목을 바꿔버리겠다 이런 거는 문과를 선택하려고 하는 입장에선 너무 어리석다. 너무 좀 리스키해. 너무 리스키하다. 왜냐면 내가 진짜 문과를 가고 싶어. 근데 뭐 경제는 수학을 많이 쓰잖아. 있긴 해. 근데 나머지 과목들 있지 뭐 심리학과나 아동가설학과나 그러면 애초에 내 적성이 좀 문과 쪽 적성에 맞는 사람일 확률이 커. 그런 문과 과목을 했을 때 훨씬 잘할 거고 또 힐링하면서 공부할 수 있잖아. 맞아 맞아. 만약에 내가 이과도 생각이 있고 문과도 가고 싶은데 둘 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나는 다 해보는 걸 추천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굳이 문과 상위권 대학을 가려고 교차 지원 이과를 공부한다? 살짝 과하지 않나? 진짜 굳이 싶어. 굳이 자기가 재밌는 과목 하면 돼. 재밌거나 재밌는 과목이 없다면 조금 더 잘하는 과목 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나왔었던 지문이 다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 진로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에서 생각이 있는데 이거 하는 게 맞나요? 그럼 우리 모두의 대답은 다 똑같아. 생각이 있으면 그냥 그걸 따라. 생각이 없어요 이거 할까요? 그러면 생각이 없어? 생각을 해라. 생각을 해라. 그치? 나의 입장은 생각이 없다고? 네가 진짜 없을까? 너의 과거가 다 말해주고 있어. 너의 유튜브 시청 기록이 말해주고 있어. 이런 입장이고 유튜브 시청 기록도 없어. 그러면은 내신 봐야지. 내신 봐야지. 혹은 유튜브를 이제 찾아보면 되잖아. 이제서라도 뭐 교수님들 뭐 유튜브나 아니면 그냥 좀 재밌는 학술 유튜브 이런 거 많잖아. 피식대학이요? 나라 피식. 그러니까 그런 과거가 다 말해주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생각이 없으면 이제 해라. 생각이 있으면 따라라.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 그리고 과목 선택은 제가 잘하고 재밌는 걸로 하는 게 가장 좋다. 교차 지원이 좀 자유로워졌지만 사실 내가 보는 나의 과외생들이나 학생들 사례를 봤을 때 교차 지원을 한 학생들은 다 힘들어했어. 맞아. 진짜 힘들어했어. 과탐에서 사탐으로 가는 그런 과목도 그렇고 진짜 사탐하던 애가 저쪽 공대 가도 진짜 고생 많이 하고. 진짜 대학교에서 GDP란 단어를 처음 들어봤어. 에? 나는 진짜 완전 상식이 전무했거든. 경제 관련해가지고 GDP입니다 했을 때 GDP가 무슨 뜻일까요? 네이버 검색하고 막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실제 중고등학생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거랑 다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댓글로도 많이 의견을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 그치? 예쁜 말로. 예쁜 말로. 아름다운 말로.